백발백중 중학교 3학년 동아 윤정미 문법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18쪽에 있는 접속사 if나 whether이야. 자, 볼게. 문장 두 개 있지. 먼저 우리 if나 whether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알고 있을 거야.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가지고 해석 먼저 하고 개념 설명할게요. 자, 처음에 그래서 보자. I didn't know. 나는 알지 못했다. 인지 아닌지지, 그치? 접속사 뜻을 동사에 넣어서 해석하면 자연스러워져. 내가 그것을 정말로 즐겼는지 아닌지 알지 못했다. 이것 해볼까? 그는 wants to know, 알고 싶어요. Whether in a if 쓰고 she likes flowers. 그녀가 꽃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래서 whether in a if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우리 밑줄 하나 그을까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된다. 그리고 whether이랑 if는, whether 혹은 if는 봐봐. 이게 접속사예요. 자, whether이나 if가 접속사야. whether은 접속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접속사 뒤에 뭐가 오는지 다 알잖아. 접, 주동, 접, 주동. 우리 접속사 뒤에 문장 온다는 거, 주어, 동사 온다는 건 다 배웠잖아. 그래서 whether이나 if 뒤에는 뭐가 오겠지? 당연하게 주어, 동사가 오겠지. 그래서 형태는 어떻게 생겼어, 얘들아? 형태는 어떻게 생겼겠어? whether 주어 동사 아니면은 if 주어 동사 요런 형태로 생겼을 거야 문장이. 자, whether 주동, if 주동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문장이. 한번 볼까요? 자, whether 주동, if 주동 이런 식으로 생겼어 문장이. 그러면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우선 밑줄 긋고 갈게요. 자,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형태는 어떻게 생겼다? whether 주동 아니면은 if 주동 이렇게 생겼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 잘 봐봐. 자, 우리 whether 접속사가 붙었고 뒤에 주어 동사 붙은 요 접속사 절, 요 whether 절 있잖아. 우리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을 절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요 whether 절 아니면 요 if 절이 역할이 있겠죠. 자, 잘 들어. 자, whether 플러스 주어 동사 요 한 덩이 요 whether 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명사절이라고 불러요. 얘도 마찬가지로 명사절이겠죠. 무슨 소리야? 요 한 덩이가 whether 플러스 주어 동사 요 한 덩이가 명사라고. if 주동 이게 명사라고. 다시 요만큼이 뭐라고? 명사라고. 그러면 요만큼이 명사면은 이만큼이 명사면 명사가 하는 일에 당연히 명사 역할을 하겠죠. 명사라는 게 원래 하는 일이 뭐지? 문장 속에 들어가면 명사가 하는 일이 뭐지? 모대기지? 주어, 목적어, 보어대기잖아. 그거를 얘가 한다고. 뭐 한다고? 명사니까 뭐가 된다고?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될 거야. 당연히 명사니까. 한번 해볼까? 자, whether Jenny is happy or not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자, 뭐라 그랬어? whether 플러스 주어 동사. 자, whether 플러스 요 문장 요 덩어리가 뭐라고? 명사라고. 명사 문장, 명사 절이다. 그러니까 얘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가 된다. 주어가 돼볼게요. Whether Jenny is happy or not isn't important. 자, 이 문장의 동사는 isn't야. 그러면은 주어는 요 아이겠지. 요만큼이 주어가 된 거야. 한번 해석해볼까요? 제니가 행복한지 아닌지는 주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어가 될 수 있겠지. 그 다음 목적어가 되고 보어가 될 수도 있대. 그건 한번 우리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에 있는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시 봐봐. 밑줄 긋자. 책이에요, 다시. 자, 접속사 whether이 이끄는 절은,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whether 플러스 주어 동사 요 whether 절은 명사야. 적을까? 명사절.
명사절이라서 적으세요. 명사절이라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이해 가시죠? 이만큼이 명사여서 명사가 하는 역할인 주어, 목적어, 보어 되기를 해준다 라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 다시 백발백중에 있는 예문 세 개 살펴볼게요. 자, 1번 주어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해석해볼까요? 자, 여기가 뭐다? 웨덜절, 명사절. 자, 웨덜이 명사절 접속사야. 웨덜이 붙은 요 문장이 명사야. 그래서 명사니까 명사가 하는 일인 주어 되기를 한 거죠. 동사는 여기고. 자, whether she will come. 그녀가 올지 안 올지는 is important to me. 나한테 중요해. 주어로 쓰였죠, 지금 whether 문장이. 자,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하려 했더니 보어가 먼저 나왔지만 우리 당황하지 않고 보자. 자, 이 문장의 주어는 the question이고요. 동사는 is일 거고요. 보어가 뭐야? whether 문장이, whether 절이 보어야. 그 질문은 입니다. 문제인가요? 그 문제는 입니다. Whether we have enough time.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입니다. 뭐뭐이다. 보어로 쓰였잖아. 질문이 이거다.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나는 궁금해. 이제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에 뭐 나왔어요? 명사절. Whether절. Whether he knows about the news. 그가 그 소식에 대해서 아는지 안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쓰였지. 자, 여태까지 다 이해 갔을 것 같아. 자, whether 플러스 주어 동사. 요 덩이는 명사다. 명사절이다. 그래서 명사가 하는 일을 해준다. 이해 가죠? whether 플러스 뭐가? 주어 동사, 문장이. 그럼 명사가 하는 일을 해줄 거야. 주어 목적어 부어내기. 그래서 우리 뭘 좀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은 여기에 옆에 부분 보면은 whether는 저게 가능하지만 자 봐봐 if가 이끄는 절은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어. 자 우선 밑줄 그어놓을까요? 자 whether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했지만 그렇지만 if 절은요 if 주어 동사요 if가 이끄는 요 절은 목적어 역할만 한대요. 자 그럼 차이를 한번 살펴볼까? 차이가 있으면은 그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whether 주어 동사 요거는 문장 속에서 주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고 보어도 될 수 있대. 그래서 우리 여기 문장 다 읽어봤잖아. 주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고 보어도 될 수 있던 거 했잖아. 근데 얘들아 if 플러스 주어 동사 요 if 절은 뭐가 될 수 있대요? 목적어만 될 수 있대요. 그러면은 주어 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보어 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차이 보이니? 차이 보여요? 자 볼게요. 이 자리에 whether 쓸 건지 if 쓸 건지 골라봐. 창의적인 문장을 못 만들겠네. 자, 봐봐. Whether if you know me is important 이라는 문장인데 자, 동사 여기 있죠? 이 문장의 동사. 그러면 여기까지가 주어가 될 거야. 자, whether절은 주어가 될 수 있었고 if절은 주어가 될 수 없었어. 그럼 정답은 whether. 알겠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너 나는 이게 이 문장의 주어죠. Don't know가 뭐예요? 이 문장의 동사죠. 나는 모른다. 목적어를. 자, 이 문장의 목적어 찾아야 돼. 자,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whether절 그리고 if절. 그러면은 whether절도 가능하고 if절도 가능하다. 정답은요? 차이 알겠니? 아시겠죠, 여러분? 자, 우리 여기 써있기는 하지만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정리할 거야. 기다려. 조금 있다가. 자, 책 보시면요. whether이랑 if의 차이점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는 거 볼게.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아, 더 지워야 되네. 자, 여기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whether이 이끄는 절망 가능하다. 밑줄 한번 그을게요. 여기 자리가 모자라겠다. 밑줄 그었죠? 자,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목적어가 나와. 우리 그걸 뭐라고 불렀어? 전명구, 전명구 했잖아.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뭐가 나오죠, 여러분? 명사가 나와요, 그쵸?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가 나와요? 명사가 나와요. 근데 우리 whether들, if들도 명사절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당연히 명사절도 나올 수 있겠지. 자, 근데 볼게. 명사절이 나올 수 있는데 whether 뒤에만 나올 수 있대. 아니 그러니까 whether 뒤에, 잘못 말했다. 전치사 뒤에는 whether절만 나올 수 있대. 한번 볼까 우리? 자, I am thinking이 동사죠. I am thinking about. 아, 전치사 나왔다. 선생님,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요. 그래서 봤더니 문장이 나왔네. 하지만 괜찮아. 이 문장은 뭐니까? 명사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온 거 오케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봤더니 자, 전치사 뒤에 whether절은 가능해요. I'm thinking about whether I should go to the party. 나는 내가 파티에 가야 할지 안 가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자, 모두 가능하다고요, whether절은? 전치사 뒤에 쓰여서 전치사의 목적어도 가능하다. 근데 if절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안 돼요. 한번 볼까요? I'm thinking about, 아, 전치사네. 명사 써야지 하고 봤더니 if절이 나왔네. 근데 if절은 명사절이지만 전치사 뒤에 쓸 수 있다 없다? 못 쓴다. 되게 단순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 whether 플러스 주어 동사. 자, whether절은요,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부어,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다 가능하다. 근데 if 플러스 주어 동사는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같고 똑같이 명사절인데 어떨 때만 쓰인다? 동사의 목적어로 쓸 때만 쓰인다. 자, 우리 이거 자기책에 하나만 정리해둘까요? 필기한 거? 하나만 정리해둘게요. 둘의 차이점이에요. vs. 자, 둘의 차이점이니까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 이 자리에 whether 쓸 거니 if 쓸 거니 가능하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whether이랑 if의 한 가지 차이 더. 자, 이거는 whether이랑 if의 첫 번째 차이점. whether는 주어, 목적어, 부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다. if는 목적어 자리에만 쓸 수 있다. 자, 한 가지 더 차이가 있어. 자, whether 여기 볼게. 자, or not을 쓸 수 있어요. or not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가능하대. 봐봐. I'm not sure whether Hamin like me or not.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whether를 써도 가능하고 if를 써도 가능합니다. 왠지 볼게요. 자, whether이나 if 쓰고 뒤에 이제 떨어져가지고 or not이 붙는 거는 둘 다 가능해. I'm not sure whether Hamin likes me or not도 가능하고 I'm not sure if Hamin likes me or not 이것도 가능해요. 붙어있지 않은 거는 whether도 가능하고 if도 가능해요. or not을 떨어뜨려 쓰는 거는 둘 다 가능하다. 근데 붙였을 수 있는 경우는 whether만 가능해. 지금 다 whether이 가능한 게 많고 if는 좀 제한적이죠. 볼게요. I'm not sure아까랑 차이점이 뭐야, 위에 문장이랑? or not이 아까는 뒤에가 붙어 있었는데,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whether이나 if에 딱 붙어 있다, 그치? I'm not sure whether or not Hamin likes me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때는 봐봐. whether or not은 이렇게 whether or not 하고 딱 붙여 쓸 수 있는데 if or not 하고 딱 붙여 쓸 수는 없다.
if는 or not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떨어뜨려서 써야 된다. if or not 이건 안 되고 whether은요 다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지금 whether과 if의 차이를 많이 했어. 우리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 하나 밑줄 그어놓을까요? 우리 자, whether과 if가 이끄는 절에 or not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떨어뜨려서 쓰는 거는 둘 다 가능하고 whether or not 이렇게 붙여 쓰는 거는 whether일 때만 가능하다. if or not은 붙여서 쓸 수는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지운다. 우리 if가 쓰임이 두 가지 있는 걸 알아야 돼. 자, if는 쓰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만약 뭐뭐 라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 자, 두 번째, 우리 방금 배운 인지 아닌지. 자, 이거 뜻을 구분하라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이거 썼니? 다음 중 하나만 다른 것은? 하고 고르라고 할 수 있잖아. 다음 중 if의 용법이 다른 것 하나는? 1, 2, 3, 4, 5. 고를 수 있어야지. 이건지. 우리 해석해서도 풀 수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한번 차이점 볼게요. 자, 만약 뭐뭐라면은요 부사절 접속사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if 플러스 주어 동사 이 부분이 뭐가 된다는 거야? 이게 부사라는 거야. 근데 우리 방금 배운 뭐뭐인지 아닌지 if는 무슨 접속사였어? 명사절 접속사였어.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요 인지 아닌지 if가 붙고 뒤에 주어 동사가 붙은 요 덩어리가 뭐였어요? 명사라는 말이었어. 이 덩어리는 부사고 이 덩어리는 명사야. 자, 문장 차이 한번 볼게요. 이쁘고요. 두 번째 if예요. 자, 볼게. 요만큼은 내가 말했다시피 부사라 그랬어. 빨간색 네모 박스는 부사야. 그 다음에 요 파란색 네모 박스는 뭐야? 명사야. 부사와 명사의 차이는 뭐니? 우선 해석으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해석으로 구분해 볼까요? 자, 이 if는 무슨 if입니까? 자, 만약 뭐뭐라면 부사절 if일까요? 아니면은 인지 아닌지 명사절 if일까요? 해석으로 먼저 구분해보자. 둘 다 넣어봐. 만약 하민이가 온다면 오늘 밤에 나는 그를 안을 거야. 만약을 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내 뜻을. 그 다음에 이 뜻도 넣어서 한번 해석해볼까? 하민이가 오늘 밤에 올지 안 올지 나는 그를 안아줄 거야. 뜻으로 했을 때 만약 뭐뭐라면 if죠, 이거는. 그리고 문법상으로도 봤을 때 봐봐. 이 네모칸이 부사라 했어, 부사. 부사는 문장에서 없어져도 상관없다. 그냥 꾸며주는 거니까, 그치? 그럼 봐봐. I will hug him. 나는 그를 안아줄 거야. 완전한 문장이 남아있죠. 자, 이때 볼게요. 명사절 접속사. 자, 명사는 문장에서 없어지면 안 되는 거야. 자, 봐봐. 우선 해석으로 먼저 풀어볼게요. 이게 인지 아닌지 if인지 아니면은 만약 뭐뭐라면 if인지 먼저 해석으로 풀어볼게요. 이거 먼저 넣어볼게. 나는 모르겠다. 만약 하민이가 주원이를 좋아한다면. 약간 어색하죠? 이거 넣어볼까요? 나는 모르겠다. 하민이가 두언이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해석으로 했을 때도 인지 아닌지가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했을 때
얘는 명사야, 파란 상자가. 명사는 문장에서 빠지면은 안 돼요. 문장이 막 불완전한 문장이 돼요. 봐봐. 주어, 동사, 목적어였어. 근데 요만큼을 딱 빼버리면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뭐뭐를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만약에 이 if인지 구분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때 두 가지 방법을 써서 풀면 제일 확실하겠죠. 첫 번째, 둘 다 뜻 넣어서 해석해본다. 두 번째, 문장 구조를 본다. 그게 명사인지 부사인지. 알겠지? 구분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밑에 1, 2, 3하고 1 문제 있죠? 그거 풀어주실래요? 자, 18쪽 밑에 문제가 5개 있어요. 4개 있어요. 그거 풀어주세요. 못 푼 사람은 일시정지하세요. 자, 1번부터 볼게요. I'm not sure.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나는 확신할 수가 없다. 내가 프리 티켓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자, 볼게요. 그러면 우리 있을지 없을지니까 뭐 쓰면 돼요? Whether.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게요. I would like to know. 나는 알고 싶어. 그 페인팅이, 그 그림이 유명한지 아닌지 이 자리에 뭐 넣어야 되니? Whether 그림이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나한테 말해줄래? Or not? 자, 이때는 봐봐. 이때는 우리 whether도 쓸 수 있고 if도 쓸 수 있었어. whether도 쓸 수 있고 if도 쓸 수 있었어. 왜? 주어? 동사? 아, 이거 투부정사지만, 얘들아, 투부정사지만, 투부정사도 원래는 동사였잖아, 그치? 원래는 동사였어. 노우라는 동사였어. 투 붙기 전에는 동사였어.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로 지금 whether절,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주어, 이걸 동사로 치고, 그 다음에 여기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whether if 가능해. whether if 가능해. 근데 이거는 하나만 가능하다. 왜? or not을 붙여서 쓸 수 있는 거는 하나였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밑에 문제 합쳐보래요. 간접이 문문이네. 간접이 문문. 간접이 문문 만드는 거 했었잖아 우리. 간접이 문문 어떻게 만들어? 이 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집어넣는다. 그래서 문장의 어순이 어떻게 된다? 간접이 문문은 어순 의, 주, 동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의문사가 없을 때는 우리 if, 주, 동 하기로 했었잖아, 그치? 그럼 한번 해볼까? I want to know. 나 알고 싶어. 자, when, what, how 의문사 없으니까요. if로 가면 되죠. if나 whether. if, whether 쓰고 어떻게 하면 됐었지 우리? 주, 동 요거 없다고 생각하고 if, you 동 쓸 건데 우리 자 요 의문문 만들 때 쓰는 do, does, did는 없어지면서 자기의 성질을 남겨준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요 I want to know if you stayed up late last night. 요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넘기기 전에요 아까 썼던 거 요거 필기 하나만 하시고요. 요거 필기 하나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로 넘어갑시다. 내가 여기 서 있으면 키가 너무 커서 안 보일라나 이게? 키가 너무 커서 고민이네. 다 썼죠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넘어갈게요. if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20쪽에 B번 갑니다. 20쪽에 B번 풉니다. 다섯 개 다요.
자, 다 못 푼 사람 일시정지 하시고요. 다 푼 사람 보세요. 자, 나는 궁금해한다, 목적어를 했는데요. 그럼 우리 뭐 쓰면 돼요? 명사절, if, 주동 써주기로 했잖아, 그치? 자, if, 나는 궁금해. if 썼고, 이제 주어 동사 쓰자. 이 가방이 너의 것인지? if 어떻게 쓰면 돼? this, 백팩. 이 가방이 if 쓰고, 주어 썼고, 동사 쓰면 되죠. is 너의 것인지? yours. yours, 너의 것, 너의 가방. 됐죠? 자, 2번 볼게요. I, 주어. am not sure, 동사. 목적어 자리네요. if나 whether 쓰면 되겠지? whether, 주동 쓰자. whether, 주어. I, 동사. locked. 어렵지 않죠? 자, 3번 볼게요. I, 나는 궁금해. 목적어 절에 뭐 나와요? if 절 나오면 되겠네요. if, 주동. if, the amusement park 하면 되겠다. 자, if, 주, 동 쓰면 되죠? 됐죠? 자, 4번 볼게요. I'd like to know. 자, know의 목적으로 뭐 나와요? whether, 주동. whether, 주어. 동사. 됐죠? 자, 5번 볼게요. I don't know. whether, 주동 쓸게요. 목적어 자리에. whether, 주동, the man. 동사 쓸게요. can be trusted. 자, 다 썼으니까 이제 한번 해석해볼까? 자, 나는 궁금해한다. 이 가방이 너의 것인지 아닌지. I'm not sure. 나는 확실하지 않다. 내가 문을 잠궜는지 아닌지. 나는 궁금하다. 그 amusement park, 놀이공원이 열렸는지 아닌지. 나는 알고 싶다. 어젯밤에 비가 왔는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그 남자가 신뢰될 수 있는지 아닌지. 되죠?